우리 근처에 있던 지방이 많은 부분, 요거는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. 요거 나중에 향유를 넣고 쓸 거고.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낮은 온도서부터 그냥 뽑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좀 넣고, 이렇게 대충 넣고, 여기서 그냥 약한 불로 자글자글자글자글 해서 뽑을 겁니다. 이거는 이제 내일 같이 찍으러 오시는 분이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향미요 콘텐츠 할 때도 쓸 거라 가지고 이건 이대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대충입니다. 이번에는 오리 향뮤에 대해서 찍어보겠습니다. 오리 향뮤 저번 편 보신 분들은 향뮤 뽑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걸 다 보셨겠지만은 이제까지 제가 다 먹었잖아요. 제가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삼자가 먹었을 때도 뭘 느끼실 수 있는지, 물론 100% 뭔가 라면과 똑같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런 간지를 느끼실 수 있고 그 향뮤의 힘에 대해서 얼만큼 느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이번에 같이 손님과 촬영하면서 중간에 뭐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으로 한번 끼워서 촬영을 했습니다. 부가 설명 많이 하면은 말이 길어지니까요. 영상 한번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. 아, 이쪽 손은 아직 다친 게 영 그래가지고 가리고 있습니다. 그럼 한번 보시죠. 나올만치 다 나오셨다고 보면 됩니다. 아, 다 나오셨답니다. 기름은 나오시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거죠. 오리지널 그 오리 기름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. 오리지널 오리 기름 이렇게 딱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리 그 기름으로 약간 맑은 라면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만 맨날 먹어서 믿음이 매우 안 좋을 수 안 아,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손님 놀러 오신 김에 같이 한번 먹어보는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탈에는 그때 제가 이거 오리 영상을 먼저 올릴 거니까 오리 썼던 그 탈에 그대로 쓰면 되고 거기에 다시마 가스옷이 딱 빠져도 상관없어요. 그 비율 좀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300에 30 넣을 건데 30 넣어주고 15 정도 올리게요. 끝! 위에 올리는 거 파! 끝! 진짜 맹물 300 아무것도 안 넣은 거 맹물 그냥 맹물이에요. 가게가 확실히 뭐 하기가 편해요. 감봉은 돼요. 좀 졸이긴 한데 기름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. 기름 파, 향미유, 오리 기름, 물. 그때 저번에 만들었던 탈에 그게 끝이에요. 한번 드셔보죠. 일단 간은 맞을 거. 그냥 편하게 드시면 돼요. 보통 물 아예 생 물인 라면이 좀 있나요? 오. 이게 향미유의 힘이구나. 딱 느껴지네. 딱 느껴지네. 예. 어우, 졸았다. 이게 시오타레 향미유의 물만 이렇게. 물이에요, 맹물. 스프 없이. 이제 다 드시면 안 돼요. 나중에 한 개 더 먹어야 되니까. 그럼 약간 집에서도 약간 해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? 그러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. 물론 그 깊은 느낌이나 뭐 이런 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흉내 내기 딱 좋은 느낌? 요즘에 오리 기름 같은 거는 또 인터넷에서 팔거든요. 한 7,000원? 하니까 그거 사면은 완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네요. 그쵸. 뭐 그거는 오리 가슴인데 맛보기로 여기서 조금만 드셔보시면 괜찮죠. 이번에는 오리 기름 라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만족하시면서 드셨고 뭐 쉽게 따라할 수도 있고 요즘 시중에서도 많이 파니까요. 라면용 돼지 기름은 실제로 팔고 있고 오리 기름은 시중에서 구하기는 어려운데 인터넷에서는 있고요. 그래서 사서 한번 좀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밤이네요.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53분 네 입니다. 어쨌든 이제 손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잘 나와가지고 뒤에 흉터가 좀 있는 건데 다 나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향미유와 라면 4화밖에 안 됐는데 향미유와 라면이 4화네요 향미유와 라면 4화 오리 기름 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최대충이었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가짜고요. 엄마가 사줬어요. 뭐라 하지 마세요.